브라질리언 선수가 라모스, 그 다음에 이나키, 그 다음에 칸나바로, 그 다음에 사르. 이렇게 4명 이렇게 오늘 얻을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얻어야 되는 선수가 이주의 선수로 사르가 나왔는데, 사르가 진짜 개미쳤어요, 진짜. 질속 133이야. 얘는 무조건 얻었으면 좋겠는데, 진짜로. 이거 너무 먹고 싶어. 140만 땅인데, 133이에요, 진짜. 그래서 먼저, 사르 먼저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위닝에서는 똥손이었으니까 피파는 좀 잘 나와라. 피파는 잘 나와라, 제발. 제발, 피판 잘 나오기를. 아, 씨.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돼. 얘 불안불안하다, 이거. 아, 똑같아, 아, 씨. 제발. 제발. 안 뜰 것 같은데, 느낌이 안 좋아. 아유! 아, 씨. 싸네, 비쌀 것 같은데. 아, 싸네, 270만원. 아, 진짜. 아, 270만원. 아, 진짜 얻고 싶긴 한데, 진짜로. 싸는 실패했습니다. 빠밤. 뭐, 라모스는 뭐. 워낙 좋으니까. 라모스는 뭐 워낙 좋죠, 지금. 뭐, 속도 이런 것도 좋고. 수비 관련 능력치가 좋기 때문에. 라모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적극적 태클, 긴 패스, 감투까지. 괜찮네. 라모스는 바로 먹는다, 그냥. 라모스, 컴온! 그러면은, 이제 이 라모스가 빠지고, 이제 이 라모스가 들어가겠네. 그 다음에 데브리도 라모스로 교체하면은 182로 떨어지네. 아씨, 결국에 이 자리는 데브리 들어가야 되네. 무조건 이 자리 데브리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네. 망했어요. 젠장아, 라모스 쓸 수가 없네. 초진력 때문에 공존 실패. 아, 일단 스타패스 간다. 바로 스타패스 가고. 아까 위닝 방송 한 30분 전에 했었어요, 이미. 토큰 받았고, 스타 토큰을 획득하셨군요. 스타 스토어를 확인하고, 보상을 선택하세요. 응, 500. 뭐야? 이거 아니야? 아, 여기다 그냥, 이런 식으로 쓴다? 그냥 이렇게? 아, 사용하는 걸 누적하는 거예요. 간나라라라라라라. 빰빠밤. 좀 더 부족하죠, 지금? 지금 좀 더 부족하죠? 오케이, 보석까지. 보석 5,000. 아싸! 보석 5,000, 게이드. 이걸로 한번 톡! 하면은, 칸나바로. 수부 올인이다, 수부 올인. 아이콘 먹자, 이제! 여러분, 두둥두둥. 자, 칸나바로 크몽을 여러분들 외쳐주시면 됩니다. 칸나바로 커먼을 외쳐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빠바바바바밤. 자, 갑니다! 칸나바로 크몽! 자, 여기 댓글 올라가죠? 칸나바로 크몽. 쭉쭉쭉 올라가죠?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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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칸나바로 쓰고, 칸나바로 쓰고, 라모스를 쓴다면은, 그지 않을까? 그치! 역시 칸나바로! 야, 됐다, 됐다. 역시 칸나바로가 들어도 되는구만. 아주 깔끔하다. 야, 이제 이나키를 도전해야 돼, 이나키를. 그러면 이제 스페인 탭 들어가서, 나키. 헤이, 이나키. 헤이, 라모스의 헤딩!
와, 뚝배기가 무슨 미사일이네, 미사일, 진짜. 와, 무슨 뚝배기가 미사일이야, 미사일, 진짜. 칸나바로. 이야, 잘 뺏는다. 해서. 그렇지. 와, 좋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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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모스. 라모스. 그렇지. 라모스. 한 번 더, 라모스. 그렇지. 한 번 더, 라모스. 그렇지. 아주 좋았다. 잘 만들어주는 게 좋죠. 자, 라모스. 아주 라모스! 아주 라모스! 됐어! 딱 3 남네, 딱 3 남네, 3. 자, 이나키까지. 이나키, 컴온! 좋았어. 이나키 윌리엄스까지. 자, 이나키의 스탯을 한번 보면은. 아, 거기다 이나키 프리미엄이네. 오, 예스. 헤이드. 속도 122에 가속이 120이네. 실속 112. 드리블 114. 볼 컨트롤 98. 뭐야. 히딩 94. 186 키. 빠른 드리블. 뭐야. 자, 야, 은바페 별론데? 은바페 별로 의미 없겠는데? 뭐야. 아, 위치 선정은 은바페가 좀 더 좋은데, 게다가 이제 결정력도 마무리 되게 좋고, 슛파워 내가 좋네. 중거리슛 비슷하고, 발리 비슷하고, 페널티 비전 이거 필요 없어, 이렇게 크로스 비슷하고, 프리킥은 뭐 의미 없고, 숏패스는 훨씬 좋고, 롱패스 비슷하고, 가마차기 비슷하고, 민첩 비슷, 아, 민첩은 훨씬 좋네. 밸런스는 여기엔 없고, 반은 비슷하고, 풀 컨트롤은 압도적으로 은바페가 좋고, 그 다음에 드리블은 애가 좋고. 이야, 이거는, 아, 이거 이나키가 나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애매하다. 은바페를 쓸 것이냐 이나키를 쓸 것이냐. 이거 그러면은 은바페를 빼고 이나키 한번 써보자. 한번 가보자. 한번 써보면 알겠지. 가자 한번. 외곽에서 감치하면 좋아요. 그래요? 아, 또 그런 또 개인 특성이 또 있나? 오, 그렇네. 사드를 얻었어야 되는데. 블리튼 이번 이벤트 이미 나왔어요. 여기에서 이나키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이제 109를 만났으니까 여기서 능력이 확실히 나오겠죠? 야야야. 야! 이나키! 헤딩 안 되네. 어? 아, 야, 이거! 아, 이걸 막, 아! 아직까지는 은바페로 가야겠다. A few moments later. 자, 그래도 얻었다. 1276위. 28승 해가지고, 28승에서 1276위로 마무리 지었네요.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선방했다. 100만원 먹었다. 오, 노이어까지. 와, 요곳은 큰 수확이다. 데리트 노이어. 해투의 멤버를 한번 꺼내 들어볼게요. 한번 그러면 해투의 멤버 꺼내 들어서 조라리님, 조라리님께서 들어오셨네요. 조라리. 이야, 팀 좋으시다. 이나키 실력 좀 보자 한번. 차! 뭐야? 야, 뭐 골 들어갔잖아 이씨. 야 이씨, 뭐야? 골 들어갔는데. 야, 이걸 지나가네. 이야, 누구야? 마네구나. 아, 또 기장남. 아우, 진짜. 네, 칸나바라가 수비는 좋은데 헤딩이 안 되기 때문에 칸나바라는 헤트에서 쓰지 않는 것으로. 헤트에서 여러분, 헤트에서 쓰지 마세요.